안녕하십니까. 저는 솔베이 연구소장 이승은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또 영상으로나마 우리 학생들 볼수 있게 돼서 그것도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오늘 솔베이 원 플라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솔베이가 뭘 하고 있고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발표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2018년도에 그 솔베이 연구소장으로 부임을 했고요. 그 전에는 그 독일 머크사라는 데서 액정 연구소장과 영업총괄, 그다음에 컨트리 리드를 역임을 하였습니다. 한 25년 정도 그 머크에서 일한 다음에 제가 그 솔베이로 2018년에 옮기게 되었고요. 이화여대 화학과를 거쳐서 그 영국 허얼대학교에서 액정합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새로운 물질들이 있고 그 첨단 산업이 있는 곳에서 또 최전선에서 제가 이런 그 첨단 소재 개발에 기여를 하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진짜 고맙고 행운이었던 것 같고, 앞으로도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은 솔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잠깐 티타임이 있었는데도 몇몇 교수님들께서도 솔베이하고 또 다른 회사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 솔베이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노베이션 컴퍼니입니다. 솔베이는 1863년도에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어네스트 솔베이에 에 의해서 그 설립된 158년 된 글로벌 기업입니다. 그 솔베이 창업자께서는 기업가이심과 동시에 또 과학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으셨습니다. 과학자의 사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요. 과학이 인류 발전의 통로라고 굳게 믿으셨던 분이십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어떤 그 과학자들을 그 지원하시는데 아끼시지 않는 큰그 후원을 주셨는데요. 1900년도 초에 그 솔베이 씨는 그 과학재단을 셋업하고 그다음에 솔베이 콩그레스라는 거를 시작하게 됩니다.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1911년도에 개최된 제1회 솔베이 콩그레스입니다. 그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하얀 수염이 나신 분이 저희 창업자시고요. 여기 보시면은 젊은 시절의 퀴리 부인, 아인슈타인 등등 굉장히 그 유명한 당대 유명했던 그 과학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솔베이 콩그레스를 통해서 그 양자역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요. 특히나 제5회 솔베이 콩그레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전체 27명의 그 참가자 중에서 17분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셨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창업자의 그 과학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은 오늘날의 솔베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, 솔베이 임직원 하나하나의 이런 그 과학에 대한 혁신과 이노베이션의 DNA가 흐른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밑에 보시는 사진은요, 저게 세계 최초의
솔라 에너지 비행기입니다. 그 비행기의 날개는 보잉 747과 같이 굉장히 넓고요. 그다음에 그 기체의 경량화를 위해서 좌석은 딱 한 좌석입니다. 솔라 임펄스라는 재단에서 월드 얼라이언스 포 에피션트 솔루션이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만드는데요. 이 연합에서는 그 세계 인류를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천 가지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 솔라 에너지 비행기인데요. 그 화석 연료 한 방울 없이 오로지 그 솔라 에너지만을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.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죠. 근데 우리 솔베이는 그 열정과 또 우리 솔베이가 보유하고 있는 클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새로운 물질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. 그래서 이 비행기를 제작하는데 재료 업체로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솔베이 비즈니스는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그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가 창출되기도 하고 또 재편되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합니다. 근데 여기 보이시는 여섯 가지는 지금 솔베이가 바라보고 있는 여섯 가지의 메가 트렌드입니다. 첫 번째로는 그 전기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여러분 2030년까지 지금 그 자동차 총 생산량의 50% 정도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2030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맞춰서 전기차용 그 배터리 시장도 아주 강력하게 그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박 교수님께서 또 배터리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. 이 연구는 아주 소중하게 이용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경량화입니다. 라이트 웨이팅인데요. 이 차량 그 무게를 10% 줄인다 하더라도 연비가 6에서 8% 좋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경량화가 그 중요한 그 팩터인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CO2 에미션을 줄인다던가 그 친환경 물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던가 이럴 적에 그 라이트 웨이팅 경량화는 굉장히 그 중요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은 자원의 효율성인데요. 그 지금 지구가 아프고 지구의 많은 자원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그 재료를 하는 그런 분들 사이언티스트의 그 사명은 어떠한 새로운 그 대체의 그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연구하시고 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이런 그 천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연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그다음으로는 그 헬스케어의 확대와 그다음에 그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에 대한 그 요구가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거는 이제 그 인류가 그 굉장히 그 좀 더 나은 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건강과 웰비잉에 관련된 산업도 뭐 연간 뭐 6% 이상의 그런 레이트로 그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에 또 저희 솔베이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는 IoT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. 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
맞이했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뭐 디지털이 많이 변화가 됐고 이러면서 저희의 그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소비 형태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에 따라서 혁신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도 다시 또 재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솔베이에서도 이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솔베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고요. 그 연구센터를 보면은 21곳에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그 유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 유럽의 벨기에, 그다음에 이태리, 독일, 프랑스의 연구센터가 있고 또 그 미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지금 연구센터가 있고 남미에도 브라질에 한 군데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솔베이 코리아 연구센터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인데요. 그 2014년도에 그 이화여자 대학교하고 그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3개국에서 온 약 50여 명의 그 연구원들이 지금 저희 그 이화 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. 규모는 한 3,000평 정도 됩니다. 저희가 보시는 사진의 왼쪽 부분에 그 5층짜리 빌딩을 모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솔베이 코리아 연구소는 6개의 연구 부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. 그 주요한 연구 분야로는 그 배터리와 전기 전자 그리고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새로운 물질 개발입니다. 저희는 재료 회사고요. 또한 저희가 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세스 개발, 고객과의 프로세스 개발 그리고 또 그 고객사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또 솔루션 프로바이더 등을 하고 있고요.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새로운 미래 기술, 미래 기술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. 그 신촌에 있고요. 이화여대 신촌에 있고 또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우수한 대학교들이 저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기관과 그 협력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또 고객과의 근접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그 교류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. 또한 저희 그 연구센터에는 비즈니스 분들도 같이 계십니다. 그래서 그 연구와 사업의 그 시너지 이펙트를 이루기 굉장히 좋고 저희는 공동의 가치를 함께 협업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그 이화여대 산학협력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. 저희가 그 2012년부터 어떤 여성 인력 또는 그 뭐 Women for STEM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여성 인력들을 서포트하고자 그 솔베이 장학 사업을 2012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.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그 45명의 그 솔베이 장학생들이 배출이 됐고 이 장학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. 네, 앞서서도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. 지속 가능성은 솔베이 경영에 있어서 핵심입니다.
그 솔베이 원 플라넷이라 함은 우리가 ESG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환경, 사회공헌, 윤리경영 ESG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솔베이의 로드맵입니다. 저희 솔베이도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과학과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뭐 그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저희가 그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이 도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2015년에 UN이 그 제정한 17가지의 목표가 되겠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뭐 빈곤 추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뭐 젠더 이퀴티 그다음에 뭐 기후 문제 뭐 환경 문제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솔베이는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사실 그 화학 그 산업을 볼 적에도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도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그 프레셔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그 솔베이의 어떤 그 사회 인식에 대한 높은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는 또 고객사나 또 지역 사회로부터 그 지속 가능한 그 솔루션을 제공하라는 이런 압박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저희 그 인류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정말 코어 밸류 그 아주 중심에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저희는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한 10가지 정도의 그 목표를 삼았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 가지 필라로 나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후 문제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자원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건데요. 뭐 제가 여기서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목표, 야망이 그냥 야망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솔베이는 이 하나하나하나에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 목표를 설정해서 매년 리뷰하고 저희가 애니얼 리포트에도 이러한 결과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 언제든지 꿈은 그냥 꿈으로만 있으면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. 저희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뭐 보시면 뭐 그린하우스에 대한 지표도 있고요. 저희가 2030년까지는 그 석탄에 대해서 석탄 사용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리소스 부분에서는 그 서큘러 이코노미를 실현하고자 저희가 그 엘렌 맥카터의 그 파트너이기도 하거든요. 그 재단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베터 라이프 부분에서는 뭐 세이프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그 중간급 이상의 영역에서의 그 여성 임원의 확대, 그다음에 그 STEM 분야에서의 그 여성 인력에 대한 그 서포트 등등을 저희가 그 목표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DEI 부분인데요. 그 D 그러니까 Diversity, Equity, Inclusion. 그래서 솔베이는 얼마나 사회가 다양화지고 그다음에 얼마나 공정하며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포용적인가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
그런 용기를 주도록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. 또 부당한 대우나 어떤 차별이 있을 경우에 스피크업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 직장 내에서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그 잠금 장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DEI 부분도요, 이렇게 세 가지 필러로 나누어서 아홉 개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, 앞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는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, 또 그 2025년까지 도달하는 목표도 분명히 지금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로는요,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.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정보의 교류가 굉장히 선형적으로 대부분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미래는 아니면 곧 다가올 아니면 지금 먼저 또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미래는 좀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거 인터커넥티드 에코시스템, 그래서 상호 연결된 어떤 생태계를 이루리라 생각을 하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객사의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우리 솔베이의 그 공급망과 서플라이 체인과 뭐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, 아니면 솔베이의 연구인 센터가 고객의 그 연구 센터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뭐 같이 뭐 머터리얼을 개발한다든지, 아니면 또 많은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그 연결이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저희의 그 디지털에 있어서의 비전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솔베이에서는 그 커스터머 디지털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마켓의 리더 포지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디지털 아질리티, 그래서 그 많은 그 뭐 R&I 뭐 또 뭐 사이트 뭐 플랜트가 있고 뭐 공급망이 있고 뭐 커스터머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렇게 서로 디지털이 연결이 된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디지털 어질리티 부분을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, 그 이 디지털 어질리티 부분에서 저희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큘러 이코노미도 그 좀 더 수월하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그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고요. 이런 비전들을 그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일단은 모아 인 실리코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. 이 말은 이제 컴퓨터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외의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저희가 뭐 풀리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뭐 공장의 그 프로세스의 최적화라든지 공장의 자동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이제 AI 그 부서를 또 만들었는데, 또 AI 부분에서의 강화, 그 다음에 또 어떤 디지털의 어떤 새로운 에코시스템 등의 강화 등등을 저희가 목표로
가지고 이제 이런 그 저희 비전을 5년 내에 이루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그 제 발표를 마치고요.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재료공학부로 오세요 이렇게 그 학생들이 밝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솔베이로 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